안녕하세요. 도봉구에 있는 유리보살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미스터 트롯. 네네. 알고 계세요? 아우 알죠. 미스터 그거. 트롯에. 네네. 아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국민 요정들. 그쵸. 정동원. 아. 김도영. 네. 홍자문. 아, 다 좋아하죠. 아기들. 아기 세 명이 나왔는데. 네네. 아기라서 확실히 선뜻 사주를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죠? 아, 원래 저는 사실 아기들 사주들은 안 보거든. 네. 사주는 변하지 않지만 팔자는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점을 보다 보면 나쁜 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웬만해서는 안 보는 게 좋죠. 아무래도 애기들이다 보니까 미래가 그쵸. 화창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좀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까? 정동원 먼저 정동원. 말씀드릴게요. 아, 우리 정동원은 사실 진짜 목소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감기는 그런 거거든. 근데 이게 간상으로 볼 때 이 아이는 무척 귀인이 앞을 쓴 나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귀인이 있어서 구해주는 그런 귀인의 사주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대로만 잘 그거 한다면 네. 지금 나오는 최고의 나훈아 씨, 그죠. 남진 씨 같은 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승승장구하지. 꽃이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아, 이 아이를 알아서 도와주러 와요? 도와주죠. 왜? 가만히 두질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음성도 변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그 뭐라고 그러지? 변성기가 와도 네. 그걸 또 잘 또 넘어갈 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정동원은 미래가 조금 아무래도 운세가 타고났죠. 타고났어요. 예, 이게 네. 초년 중년 이제 우리가 말년으로 이렇게 보면은 네. 간상 자체가 앞으로 네.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설수 이런 거. 아 근데 연예인들이 구설수 솔직히 없는 구설수가 어디 있어? 근데 네. 그럴 때 또 구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그런 슬픔, 네. 아픔이 있을 때 구해주는 귀인복이 있어. 그래서 나는 잘 된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홍자문. 홍자문. 아, 기족이죠. 아직 기족의 간상이죠. 그렇죠. 진짜로. 딱 보면 뭔가. 아, 포수가 있어요, 애기여도. 근데 이 아이는 사주 자체가 원래 가수로도 가지만 가수를 또 이제 자기가 하면서도 그쪽 방향보다는 또 가수들을 키워주는 그 뭐라고 해야 돼? 기획사? 그죠. 그런 쪽에 그런 간상이 좀 보여요. 회장? 회장? 그러니까 이 지금 가는 예능 쪽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죠. 쪽으로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다재다능하게 가는데 네. 왜 임창정 씨가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가수도 하고 연예인 두 개를 잘 했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아이는 좀 가는 게 보여줘요. 아. 그리고 귀티가 낮아. 사람은 감상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귀티가 있어요. 아무래도 얼굴이 중요해요. 아니 얼굴하고 풍채. 이제 아직 너무 어리니까 네. 사실 중간에 한번 크게 아기가 네. 가수 생활을 갈라다가 네. 다른 걸로 잠깐 틀었다가 가수 이쪽도 하지만 사람을 키워주는 입장이 더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 양현석 씨가 한번 다 나온다 오늘. 근데 아무래도 뭐 회장이나 사장 직을 하면은 아기들한테 이런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구설수에 오를까요? 혼자만 있죠. 아. 있기는. 아니 근데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구설수가 네. 그만큼 유명하고 그만큼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기 때문에 구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기는 여러 가지를 할 사주가 있어. 분명히 한 가지만 가지고 할 사주가 절대 아니야. 마지막으로 임도형. 임도형이 안경 쓴 애기. 아 끼가 많죠. 사실 만약에 이제 연예인 기조로 보면은 네. 가수 이쪽보다는 네. 차라리 연예인, 연극인 이런 쪽으로도 한번 틀 수가 있는 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사주는 사주로만 봤을 때 그냥 사주로만 관상 사주로만. 아 이거 저기 뭐야 나 또 악플 달리는 거 아니야? 진짜 정동원이하고 네. 홍자문이하고 임동영을 또 되게 좋아하는 그게 있잖아. 그쵸? 그런데 일단 셋 다 좋으니까 너무 좋은데 네. 여기서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정동원이지. 이렇게 어린애들 점사 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아 있어요? 있죠. 근데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크면서 얼굴이 변해요. 그죠? 그렇죠. 얼굴도 변하고 뭐 성격도 변하고 말하는 투나 다 변하는데 그러면서도 사주가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사주는 바뀌는 게 아니라 팔자가 바뀝니다. 사주는 네.
사주팔자 처음에 네. 태어날 때부터 그 생년월일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점을 보러 오는 이유는 A로 갈까 B로 갈까 C로 갈까 그 갈림길에서 어느 길에 가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어릴 땐 너무 이뻤는데 헐수록 얼굴이 너무 험할 수가 있고 그죠. 또 아기 때는 너무 미웠는데 클수록 또 이쁜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주들이 굉장히 바뀌는 그런 거지. 근데 정동원이는 나는 많이 안 바뀔 것 같아. 정동원? 응. 그렇게 막 안 바뀔 것 같은 분도 좀 느끼죠? 느끼는. 이건 내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마지막으로 네. 뭐 진짜 막 만약에 이 애기들이 선생님 영상을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그 애기들한테 응원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요정, 국민 요정 그죠? 우리 가수들을 무척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트로트를 모르는 지금 친구들 세대에 정말 아름답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줘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